그러니까 이쪽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묻지마 칼부림을 하신 분이고 이쪽 분께서 칼부림하는 걸 제압하셨다 그거죠? 그려. 아유, 죽다 살아났어. 그 좀 더 자세하게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래요? 응, 그려. 그러니까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. 저기요, 아저씨. 예? 왜요?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아저씨한테 묻지마 칼부림을 좀 해도 될까요? 물어보고 칼부림을 하면 묻지마 칼부림이 아니지 않나? 아, 그런가? 그럼 물어봐 칼부림 좀 해도 될까요? 되겠냐, 미친놈아? 완전 또라이 아니야, 이거? 아, 안 되는군요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왜 반말에 욕질이야? 죽어! 허우, 밈 좀 아는 놈인걸? 어우씨, 이거 진짜 상또라이 새끼네. 이랬다니까. 이거 없었으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. 그러니까 칼부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쳐서 제압했다 이거죠? 바로 그거지. 근데 그런 큰 몽둥이는 갑자기 어디서 나셨어요? 주머니엔 안 들어갈 것 같고 가방도 없으신 것 같은데. 남자애 비밀. 그냥 모르는 게 낫겠네요. 암튼 난 좀 바쁘니까 그만 가볼게요. 수고하셔. 잠시만요, 선생님. 에헤이, 괜찮아. 혹시 뭐 용감한 시민상 같은 거 줄 생각이면 내가 뭐 그런 거 바라고 칼부림 제압한 거 아니니까. 아니, 그게 아니라요, 선생님. 상해 사건 피의자셔서 조사를 좀 더 받으셔야 되거든요. 아직 가시면 안 돼요. 상해 사건 피의자? 예예, 예. 지금 이게 쌍방 폭행건이라. 아니, 뭔 헛소리야? 이게 어떻게 쌍방이야? 정당방위지. 그게 억울하신 건 이해하는데요. 어쨌든 맨손으로 제압하신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쳐서 상해를 입히신 거니까 쌍방 폭행이긴 하거든요. 아니, 그럼 칼든 놈을 무조건 맨손으로만 제압해야 정당방위다 이거요? 꼭 그런 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웬만하면 맨손으로 제압하셔야 정당방위가 인정돼요. 그리고 이게 또 좀 애매한 게 칼부림 한쪽만 다치고 선생님은 하나도 안 다치셔서 선생님이 합의금을 물어주셔야 될 수도 있거든요. 걱정 마세요, 아저씨. 한 300만 원만 주시면 합의해 드릴게요. 혹시 사정 안 좋으시면 50만 원 정도 내고 해드릴게요. 좋아, 그렇다 이거지. 야! 쭉쭉쭉쭉쭉쭉쭉쭉! 씨발놈들아! 아, 죽여버릴 거야! 죽여버릴 거야! 아! 이번엔 맨손으로 제압했다! 이거 정당방위 안 됩니다. 아니, 왜? 이번엔 맨손으로 제압했잖아! 왜 안 되는데, 왜? 맨손으로 제압한다고 정당방위가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요. 정확하게는 이게 칼을 딱 뺐던가 아니면 칼을 든 손을 쳐가지고 칼을 떨어뜨리는 정도만 인정되거든요. 그 이상으로 뭐 때리시거나 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쌍방폭행이에요. 아니, 씨발, 그딴 법이 어딨어? 전 국민이 뭐 상대방한테 아무 상처도 안 내고 제압할 수 있는 무술고수인 줄 알아? 법은 경찰이 정한 게 아니라서 저한테 그러셔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그럼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? 상대방 도발하면 안 되고요. 먼저 때리시면 안 되고요. 상대방 공격보다 내 방어가 지나치면 안 되고요. 상대방 공격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정도로만 폭력 사용하셔야 하고요. 상대가 더 공격 안 하면 나도 절대 공격하면 안 되고요. 상대가 나보다 더 다치면 안 되고요. 상대방한테 전치 3주 이상의 부상을 입히면 안 돼. 오케이, 좋아! 내가 씨발 억울해서 그거 다 지켜가지고 다음엔 정당방위 꼭 인정받고 만다! 두고 봐!